지금까지 우리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 이것이 우리 수업의 마지막 개념이 될 겁니다. 바로 API입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저는 어떤 분야를 만나면 이 분야에는 어떤 부품이 있고 어떤 결합 방법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분해해서 생각해 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세계에도 바로 이 부품과 결합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의 부품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프린트, 리스트 dir, 포맷과 같은 함수들입니다. 여러분은 파이썬이 제공하는 이 함수들을 부품으로 응용해서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은 응용, 활용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기존의 기능을 응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만든 것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이 바닥에서의 결합 방법은 소위 문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명령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만든 것들을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를 부르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응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또 프로그램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동작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즉 API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해야 할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프린트, 리스트 dir, 포맷과 같은 부품들은 파이썬이 내장하고 있는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API를 이용해서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런 부품을 프로그래밍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면 타인은 여러분이 제공한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제공한 함수가 바로 API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부품을 합성해서 결합하는 방법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문법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많이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렇게도 합성해보고 저렇게도 결합해보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 성취감 덕분에 기뻐하고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하고 만들고, 기뻐하고, 다시 불만족스러워하면서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움직일 때입니다. 이 사이클을 여러분이 충분히 돌다 보면 더 이상 파이썬은 외국어처럼 어색한 언어가 아니라 모국어처럼 익숙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부품들, 또 여러분이 공부해볼 만한 이 학습 대상들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우리 수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